4차원의 연인이라는 조금 이제 오래전에 번역된 게임이에요. 단편 게임이고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들을 계속 함께였잖아. 이제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부탁이야. 날 봐줘. 어이 깜짝이야. 눈을 돌리지 마. 나를 봐. 내 진정한 모습을. 뭐죠? 에오리온처럼 막. 너라면 진짜 내 모습을 알고도 받아줄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어. 더 나를 봐줘. 나를 쳐다본다. 선택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취소 안 되나? 취소도 안 되네요. 아, 구구구구구구. 따뜻하다. 따뜻해. 계속 외로웠어. 나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었으니까. 그래서 너와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를 흔들고 내 안으로 기어들어와. 이건 내 안으로 이어지는 문이야. 너와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 너도 그렇지? 음후후 음후후. 들어간다. 그만둔다. 어? 그만두기도 있네요?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너는 내가 되는 거야. 서로 녹아버려서 언제나 함께 있는 거야. 이젠 외롭지 않아. 계속 함께야. 여기에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자. 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을 하든 뭐라든 상관은 없는 거죠. 왜 이래 이거. 그러기에선 일단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나를 지워버려야 해. 더러워진 기억은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나를 지워줘. 아이고, 시작이네요? 저장 안 돼, 일단. 여긴 내 안쪽의 세계야. 엄청 눅눅하고 축축한 곳이지.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여기를 나비와 꽃으로 채워서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고 싶어. 세이브 안 주나? 세이브 안 주는 거 보니까 뭐 게임 오버하면 그런 거 없나 보네? 아니면 어디 세이브 하는데. 나랑 기분 좋은 짓 하자. 기분 좋... 무슨 의미로 한 얘기야 이거? 뭐죠 이건? 버섯인데 말이 없네. 얘는 내 마음은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너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카드로 네 의사를 보여줘. 고뇌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줘. 찬송의 카드. 거절의 카드. 에? 어? 대체 이거, 어? 얘 살았다. 세이브 할래? 아, 살았군요. 이 버섯이 세이브였군요, 이게. 너 뭐하고 있니? 기분 좋은 짓 하자. 찬송. 거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를 봐. 나를 안아줘. 너를 좀 더 느끼고 싶어. 야, 이거 뭘. 약겜이야, 이거? 뭐야? 안 하면? 나 외로워. 뒤집어졌네. 아니, 뭐 지금. 이거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한 상상 들게 하는 대화잖아, 이게. 뭐야? 어? 나와있다. 내 마음은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고 있어. 많은 수의 내가 태어나고 사라져가.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마무리 생겨났어. 그 녀석이 생기고 나서 내 세계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내 손에 흑염룡이 잠들어있다는 그거와 비슷한 수준의 대화인데 이건.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의 카드. 얘한테 다시 말할 수 있나? 호흡이 괴롭다. 그 거절했다고 지금 호흡이 괴롭대요. 들어가 볼까? 어? 찬송. 안 되는구나. 거절. 안 되는구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냥 저거는 대답을 하기 위한 카드인가 봐요. 어? 꽃의 카드? 이거는 나를 사랑해? 찬송. 거절.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그래, 그 추악한 모습, 그런 사악한 것이 어째서 내 세계에 있는 거야. 어? 그냥 꽃이네요? 꽃? 꽃은 그 녀석이 먹어버렸어. 자, 이번에는 사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뻐. 좀 더 많고 많은 나를 봐줘. 내 깊은 곳까지 들어봐줘. 이걸로 날 뚫어줘. 열쇠의 카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에? 뭐야? 못 나가잖아 이거. 너도 나를 보고만 있을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괴물이라고 욕했어. 나 같으면 사라지는 편이 좋을 거라고. 하지만 혼자는 싫어. 부탁이야. 어디에도 가지 말아줘. 에? 아버지는 전송장치 실험을 하는 과학자였어.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고 4차원의 입구가 열려버린 거야. 나는 거기에 휘말린 거야. 아, 또 뭔가 계속 늘어나는데? 4차원 구멍이 빠지고 나는 내가 아니게 돼버렸어.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알아주지 못했어. 괴물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아! 또? 아버지는 괴물 녀석이라고 말하고는 나이프로 나를 찔렀어. 몇 번이나 찔렀어. 정말 아팠어.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는 나를 쓰레기통에 모아서 버렸어. 그리고 나는 계속 혼자 아파. 해파리? 나를 구해줘. 내 안에 생겨난 마물이 이젠 버틸 수만큼 없을 만큼 커져서 지금이라도 뚫고 나올 것 같아. 아, 그 녀석이 온다고. 우리들의 세계를 파괴하러 온다고. 어? 이거 뭐? 와, 뭐야? 못 나가 이거. 어? 말 걸어보자. 사랑해. 저기 나를 사랑해? 물론 사랑하겠지? 그건 정해져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날 보아. 나를 안아줘. 내가 맛보았던 고통과 슬픔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오이씨, 이게 나의 아버지 훌륭한 과학자였지. 그래 그래, 무서운 얼굴로 칼을 가지고 있네. 괴물 녀석. 아, 아버지 아니에요. 저예요 저. 괴물 녀석. 그렇게 나를 몇 번이고 찔렀어. 아팠어. 슬펐어. 너에게도 나랑 같은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니까. 뭐 약간 미쳐가는 것 같다 약간. 그죠? 정신분열이고만 이거. 어때? 아파? 이게 나의 고통이야. 오오, 비명이 사랑스러워. 이대로 너를 먹어버리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어? 무슨 게임 오버 나오는데 말이 이렇게 많이. 어? 움직이네? 어? 뭐야? 야,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지만 그것뿐이구만. 그럼 애초에 여기서 좋아한다를 선택하지 않으면 애초에 갈 수가 없는 거네 그냥? 뭐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열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선택지가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단일 엔딩이겠죠? 아, 단일 엔딩이면 차라리 실험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멀티 엔딩 안 보고 얼마나 좋아. 자, 왼쪽 한번 가봅시다. 열쇠는 보나마나 저기 문 여는 거겠지만. 어? 여기도 뭐 있다. 잠겨져 있다. 어? 열 수 있나? 열 수 있네? 엄마야, 나갈래? 아래부터 가보고요. 응? 아무것도 없네? 저기 가라는 건가? 오씨. 같이 BGM도 꺼지고. 쟤는 그 아까 뭐 저기 아버지한테 찔러 죽은 그거 표현한 건가? 그 녀석은 모두를 없애고 여기를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 작정인 거야. 부탁이야. 그 녀석을 막아줘. 찬성? 거절. 여기서 반대하면 게임 오버 나겠죠? 찬성. 그 녀석은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응? 끝인가? 어, 뭐야? 어, 저기 있다. 야, 너지? 어머, 나 싫다. 들켜버렸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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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안 해줘? 뭔가 아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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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이걸로 죽일 수 있겠죠? 아니야? 아 아니구나 그런 어째서 알지 못한 거지? 그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슬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커져버리다니 아 저거 아닌가 봐
어이구, 여긴가?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로 충분해. 그러니 모두 죽여버렸어. 이걸로 겨우 너와 난 둘이야. 좀 더 나를 봐줘. 나만을 사랑해줘. 좀 더 나를. 아, 아, 게임 오버? 설마? 아, 뭐야? 아, 이게 아니네, 애초에. 아, 나 진짜. 그럼 뭐 골라야 돼, 이거? 아이, 저기 들어가기 전에, 저기도 집이 있었는데, 여기도 집이 있거든요? 그래. 오! 뭐야? 어머니는 나를 보고 울었어. 그래. 나는 타는 쓰레기 배출날에 쓰레기장이 버려졌어. 슬퍼. 너무 슬퍼. 나는 필요 없는 아이야? 필요 없는 아이다. 죽겠죠? 거절. 위로는 하지 마라. 뭐야? 아이, 위로해줬잖아. 왜 안 되는 거지? 어머니 어째서? 어제까지 그렇게 상냥하셨는데 이젠 가족이 아닌 거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나를 죽이지 마. 내가 당신 살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아버지 그만해요. 그런 걸 저에게 휘두르지 마세요. 잠겨져 있다. 열쇠? 자, 그 녀석을 막아줘. 산성? 거절.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그래,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어? 이거 잠깐만, 여기 뭐 있나? 없네? 이러고 가면 뭔가 달려있지 않을까요? 아, 저기 있다. 아니, 와!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이 아니고 꽃을 줘보자.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엔딩 뭐 어떻게 봐야 돼? 이미 다 죽었고, 이거? 왜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아이고, 죽었네? 뭐 어떻게 가져올까, 이거? 아하, 이 게임이 그 아까 그 게임 오버 엔딩을 두 번 봤잖아요. 그게 멀티 엔딩이래요, 그게. 아, 어쩐지 조금 대사가 다르더라. 근데 결말은 똑같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스페이스로 넘겼는데 그게 다른 엔딩이라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한테 다시 말을 걸어서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이 카드를 보여주면은, 그래, 최근 내 안에 불길한 마물이 생겨났어. 그 녀석의 꽃이나 나비들을 밟아 없애고 이 세계에 있던 아름다운 걸 없애버렸어. 하지만 너라면 분명 정화의 카드를 얻었다. 이렇게 되네요. 이걸로 그 녀석을 없애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세이브할까? 네. 이거 카드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엔딩이 다섯 개라는데 처음 엔딩이 여기 그 여기 꽃 있잖아요. 이 꽃한테 거절 카드를 써가지고 내가 게임 오버 당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엔딩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엔딩이 저 마물한테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 카드를 써가지고 게임 오버 당하는 엔딩. 그게 두 번째 엔딩이라네. 그리고 나는 쓰레기 배출날에 쓰레기장이 버려졌어. 나는 필요 없는 아일까? 여기서 정화의 카드를 쓰면은 멸망의 노래가 들려와. 아니구만. 여기서는 안 되는구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열쇠를 가보자. 열쇠, 열쇠를 열고 그 녀석은 모두를 없애가 여기를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 작정인 거야. 써볼까? 그건 정신을 소멸시키는 위험한 카드. 그걸로 그 녀석을, 그 녀석을! 죽었다. 넌 죽었다, 이제. 이걸로 얘를 죽이면 되는 거야, 이걸로. 자, 이걸로 죽이면 돼,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얘 따먹어라!
이겼다. 그렇지.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고마워. 내 안에 사악한 나는 사라졌어. 이걸로 이 세계는 나비나 꽃이 되돌아올 거야. 돌아왔다. 이렇게 간단한 걸 어째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걸까?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있다면 이번만큼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분위기가 불안한데?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 공주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 건 이제 질색이라고. 그건 귀녀석이 사라졌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 이 세계를 아예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해서 나는 공주님이 될 거야. 오? 오? 오, 왜 이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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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계는 이제 추악한 건 필요 없어. 난 너에게 맞는 여자가 되도록 노력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많이 사랑해줘. 상냥하기만 한 거 싫어. 나만을 봐줬으면 해. 부탁이야. 어디도 가지 말아줘. 그렇지 않으면 나 이상해져 버릴 거야. 이미 이상해졌네. 그래, 지금 좋은 걸 생각했어. 이걸로 너를 영원히 내 것으로 할 수 있어. 이미 맛이 갔네. 왜 이래? 얀데레네요, 얀데레 엔딩이고. 얀데레 엔딩이야. 아, 아이고, 진짜. 진짜 이거 머리가 4000원이네. 어, 이거 바뀌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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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가겠지? 아, 이것도 베스트 엔딩이 아니야, 이것도? 뭐 봐야 베스트인 거야, 그럼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베스트 엔딩인 거야?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네, 이거? 아하! 지금 얘 있잖아요? 처음에 기분 좋은 지 찾아오랬는데 여기서 열쇠를 주잖아요? 아, 그래. 그 열쇠를 날 찔러줘. 내 안에 들어서 날 봐줘. 그건 내 마음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건. 어이구. 아, 이런 선택지가 있네? 에? 에? 뭐지 이거? 나왔다. 뭐야 이거? 내 안에 있는 많은 내가 생긴 건 사고에 휘말렸기 때문이야. 4차원 세계에 실수로 빨려 들어가 버렸지. 무서운 것들을 잔뜩 본 느낌이 들어. 하지만 잊었어. 기억나는 건 정체 모를 고통뿐. 내가 미쳐버렸다고 가족들은 울었어. 친구들도 없어졌어. 하지만 너만이 곁에 있어줬어. 네가 나를 구해준 거야.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너가 나를 버리는 게 두려워. 어떻게 하면 나만을 바라봐 줄 거야? 어떻게 하면 계속 곁에 있어줄 거야? 차라리 너를 죽이고 영원히 내 것으로. 사랑해. 부탁이야. 나만을 바라봐줘. 나만의 것이 되어줘. 나만을 사랑해줘. 어? 잡기는 물러가라. 야! 오! 그만! 어? 이건 무슨 일이야? 우리들을 죽인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죽었을 거야. 정당방? 그래,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이래온 결과가 되어버렸지만 어쩔 수가 없는걸. 이미 내 세계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여기까지 봐줘서 고마워. 너에겐 네 인생이 있는걸.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게. 뿅! 안녕! 나는 영원히 혼자. 그것이 운명이었어. 너와 만나서 다행이야. 좋은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마워. 오! 아, 이 게임 오버는 진짜 게임 오버가 아니고 그냥 엔딩에 그냥 하나의 분기구만 이게. 그러면 저기서 정화의 카드가 아니라 정화의 카드가 아니라 다른 걸 쓰면은 뭔가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아, 세이브 안 되나? 아, 여기서 세이브로 좀 해줘야 뭐 좀 다른 거를 좀 선택을 해보고 그럴 텐데. 근데 여기서 거절하면 난 죽을 거고. 찬송해볼까? 어! 사랑해. 넌 내 거야.
네 눈동자도 네 입술 그리고 내장까지도 전부 내 거라고. 그러니 죽어. 어! 어! 나 지금 정말 기뻐. 설마. 어어어 왜 왜. 위험할 뻔했군. 조금 더 있으면 저쪽에 내가 데려가 버렸을 거야. 그래 그게 나의 마음. 가족에게 버려지고 혼자가 된 나에겐 너밖에 기댈 수 없었어. 하지만 그럴 순 없어. 자립한 마음을 손에 넣어야 해. 사랑받기 위해선 사랑하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데 갈기갈기 찢어진 나를 하나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 오 뭐야 이거. 아 이게 진엔딩 키 아이템인가 봐요. 세이브 할까? 네. 아 다 모였네. 너 왜 거기 있니? 방금 저기 있는 집에서 비명이 들렸어. 설마 그 녀석인가? 자 그렇다면 쟤한테 사랑의 카드를 쓰라는 거죠? 일단 얘한테 써볼까? 어머나 싫어. 나와. 여기 있네? 너 죽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이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어. 이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어. 이제 자 여기서 이걸 쓰면 된다 이거지? 어? 도망가네? 살았어? 뭐야? 그래 나는 이런 짓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 부끄럼 타네 이 자식. 이거 부끄러움 타네. 야 코너에 몰렸어. 이럴 생각은 없었어.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나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우리들에게도 말썽꾸러기 취급이라 슬펐어. 나비나 꽃이 없어진 것도 우리들 탓이 아닌데 이 모습을 태어난 것도 우리들 탓이 아닌데 어째서 괴물이라고 불려야 하는 거야? 어째서 전부 내 탓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괴물이 되어서 모두를 괴롭히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더욱더 비참해질 뿐이었지. 날 믿어줘. 나를. 아 그렇네 잊고 있었어. 이 사람도 내 일부인데 나를 믿어줘. 아 이거 진짜 좋은 엔딩의 그 뻔한 패턴이다 이거. 미안 다 같은 나인데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모두 겨우 깨달았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그래 이제서야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 자 봐 우리들의 세계에 나비와 꽃이 돌아오고 있어. 끝이야? 살아도 돼? 고마워 네 덕분이야. 그래 나 소중한 걸 잊고 있었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떠올리게 해줬어. 이젠 괜찮아. 아무리 이 세계가 어떠한 곳인들 내가 무엇인들 살아갈 수 있어. 소중한 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으니까 너도 이젠 알 수 있을 거야.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들은 가끔씩 까먹어버리지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줘. 몇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끝났네. 오 게임 오버가 아니라 디엔드라고 나오네요. 오 고마워. 말 걸어지네. 자신에 대한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멋져. 그래 나는 멋져요. 자 N까지 보고 내일이 있다고. 해파리 후후. 얘는? 와하하 누 똥이 아니야 조갑이라고. 정말 좋아해. 아 똥이 아니었구나. 똥인 줄 알았네 지금까지. 나가자. 끝인가? 종료할래? 아 있군요. 종료할래?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은 결국 뭔가 좀 2중인격? 3중인격? 4중인격? 아니지 4중인격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갈등을 풀어주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뭔가 제목 그대로 뭔가 좀 4차원스럽다 진짜. 지금까지 4차원 연인이었고요. 저는 다른 게임 시라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